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이성을 침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행한 다음 행보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각각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절반씩 나누어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자 중에 아무도 이 낭독한 것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게 하였습니다. 아이성을 얻은 이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이 첫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물로서 드려졌다. 곧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진멸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 영적 교만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이성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 저 작은 성 정도는 아주 우습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성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교훈은 아무리 작은 할지라도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 못하다는 것.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아무리 티끌만한 죄성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것을 제거하거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는 기초돌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데 이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이 다시금 인간의 본성적인 것들이 들어 일어나서 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패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를 의지하고 내 죄와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 역사를 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아이성을 다시 그들이 쟁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행보가 에발산에 돌로 제단을 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린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중에 축복의 말씀과 또한 저주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제단은 그림심산에 세우지 않았고 오직 에발산에다만 세웠다라는 사실이죠. 이 에발산에다만 제단을 쌓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저주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지켜지지 아니할 때 그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이 에발산에다가 기록한 것이고 그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되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 돌은 31절 말씀이 새 연장을 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지시도록 드려지는 제단이다. 그래서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기초돌이 되어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초돌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기초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 그 돌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돌입니다. 그 기초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지시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에발산에서 세워진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만나도록 주어진 것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에발산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히 제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옆에 돌제단을 쌓은 것은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저주 그 모든 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화목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서 이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내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게 되어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받으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침략 이후에 에발산과 크리심산에다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에발산에 돌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축복과 저주를 하시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의 권세자이신 주인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그러나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저주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든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모신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우리 심령 속에 나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이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낭독하고 하나도 듣지 않은 자가 없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게 하신 이유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아이성의 침공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바로 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그들이 성읍을 하나, 둘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맹세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거주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되 어떻게 해서 이것을 너희가 얻을 수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듣게 하신 것 분명히 에발산에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심산에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변기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2절에 인자와 어미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미하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할 때
그 사망의 심판이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앞에 두었다.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린심산 앞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이 그 다음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이 에발산과 크림심산에 있는 이스라엘 또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바로 돌제단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돌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입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장수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약속의 표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진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져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뿌림의 화목제가 이루어져서 그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고 번제로 완전히 태워져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심령 안에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뿐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혼적인 부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내 심령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 내 마음의 소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구하는 이가 성령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또한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뜻을 따라 간구하게 하시는 것. 바로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권자, 나의 머리가 되어져서 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고 생명을 택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을 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패한 것 같은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는 흠모할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광야로 도망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마치 곤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 같이
폐하여서 도망하는 자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사망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한 자처럼 속인 거죠. 아이성의 왕이 그들이 패배한 것 같아서 신이 나서 쫓아가서 성문도 다 열어놓고 그 뒤를 쫓았어요. 하지만 숨겨놓은 자가 있었어요. 그 숨겨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은 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버릴 권세로 버리셨을 것이고 살 권세로 살 수 있는 분이신데 마치 자기 자신을 패하여서 마귀에게 당한 것 같이 십자가에 죽어지셨죠. 주님이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 되어 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하심은 바로 그분이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택한다면 그분이 가지신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가 가지신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처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꾀에 빠져서 행한 아이성 왕과 그 군사들은 결국은 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이,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나는 죽고 나는 낮아지고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길이고 하늘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내가 버리고 마치 그들이 볼 때 바보같이 여긴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은 그 길을 내가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십자가를 치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은 죽음을 택해서 가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자들은 넓은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협잡하고 거칠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들도 순교했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잠언서 1장 31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어서 자기 꾀에 배불러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마치 무엇인가 이긴 것 같은 그러한 쾌계를 부르짖어서 아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을 따라간 자들은 모두가 패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택하여서 가는 길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러면서 뭔가 승승장구하고 복받고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그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사람이 죽어야 하고 내 생각이 못 박혀져야 하고 내 마음에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져야 합니다. 에베산과 그린심산에 세워진 복과 저주의 글들은 오늘의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의와 생명과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고 생명을 택하라 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길이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 힘이나 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제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 속한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하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늘 엎드려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저주들을 다 걷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모든 걸음 속에 예수님의 피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만 나타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택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십자가만을 붙잡고 생명을 택해서 예수님 가신 그 길 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